F1 장비로 3D 프린터 출력물 위에 각인을 실험해 볼 출력물들입니다. 이런 멋있는 돌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3D 프린터 출력물을 만드는 게 더 편해서 일단 만들어 봤고요. 이 모델링 파일은 제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레이저 커터가 잘 될 것 같아서 검정색을 두 가지 다른 필라멘트로 뽑았고, 혹시 흰색에도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일단 흰색도 뽑아놨습니다. 네, 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바닥서부터 이렇게 출력이 된 거고요. 태강 3D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은 흰색 PLA 필라멘트인데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. 고스트 6로 뽑았고요. 레이어는 0.28 레이어로 출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레이저를 각인을 할 거잖아요. 그래서 요 위에 상단의 면을 조금 더 레이어를 두껍게, 그러니까 4번 이상 덮게 해서 출력을 한 상태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레이저 각인기를 통해서 여기가 깎여 나갈 거를 가정을 해서 좀 위쪽 면을 두껍게 더 레이어를 줘서 뽑았고요. 그리고 이제 얘는 아래 바닥에 놓고 출력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요 상태의 면과 그다음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세워서 뽑았거든요. 이렇게 세워서. 그래서 지금 결이 이렇게 나 있죠. 그러니까 이 출력물의 결의 방향에 따라서도 레이저로 각인을 했을 때 뭔가 나타나는 게 다를까? 라는 이제 저의 궁금증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는 납작하게 하나는 이렇게 세워서 이제 두 형태로 출력을 했습니다. 세로로 뽑은 출력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레이저로 각인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벽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줘서 출력을 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검정색이 레이저 각인을 했을 때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검정색은 이제 손돌이 PLA 플러스입니다. 얘는 엔더3 V2 네오로 출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검정색 중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검정색 실크 필라멘트입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광이 조금 다른데 사실 PLA도 온도를 좀 높여서 뽑으면 이렇게 광이 나는 편이에요. 또 옆에 결로 뽑았기 때문에 얘는 또 광이 더 많이 나죠. 지금 얘는 확실히 실크 PLA이기 때문에 광이 더 많이 납니다. 얘는 썬루의 네, 실크 검정 PLA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디자인들을 좀 제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F1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출력물에다가 한번 각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표면들이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. 잘 되면 진짜 출력물도 더 특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